아재 개그로 승화시킵니다. 난나나나나나 경훈 정재로 정정 정은수 함께 여기 있어. 네. 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요. 1999년 작품치고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 아. 분단의 현실이. 아. 아프다. 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눠야 한다는 사실. 아프다. 아. 아, 나경훈이랑 맨날 방송하는 게 너무 아프다 이씨. 남자 잘생긴데 많은데 아 별로. 아 진짜. 나도 아프다 진짜. 나도 아파. 왜? 이번에 마지막 할래 진짜. 오늘 마지막 하자 그냥. 아무튼 말이죠. 정말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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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직 우리가 100회를 해야 되는데. 100회 뭐 이렇게. 자, 이 영화 저 출연자들을 만나보면요. 못 듣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예. 해봐. 이 영화 출연자들도 대단해 라인업이. 주연이 누구였지? 최민지. 맞다 맞다. 한석규. 아. 송강호. 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연보다 조연도 화려해. 그렇죠. 황정민. 와우. 김수로. 오. 박용우. 브라보 브라보. 와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우리 네. 후세에서 이 영화를 만난다 해도 정말 대작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을 그 작품 지금 만나보시죠. 지났는데도 다시 네. 봐도 감동적이네요. 요 그 실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홍콩 영화의 그 액션이 굉장히 줄을 잃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한국 영화의 액션을 아 완전히 장르를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은 대단한 작품. 한층 그 수준을 올려놓은 작품이었죠. 예. 예. 작품도 훌륭했지만 또 저희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OST를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썰렁남매 하면 이제는 아 영화를 보기 전에 OST를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중독되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박다방의 주인 우리 곽정모 씨. 기대가 되네요. 가리고 가시리고 가시리? 시리? 안 웃겼냐? 아니면 말고 가시리고 어우 이거 뭐야? 가리고 가시리고 이제 그만 가 저분도 아이디어 회의하나 봐 혼자 아니 내가 다 준 거야. 아, 진짜 웃기긴 한다. 자 오늘은 대통령 후보 세 분께 공약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 세 분의 후보자님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장하빈 후보님의 공약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오. 야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안 걷으면. 막 던지래 막 던져. 막 던지는 거지. 아 두 번째 우리 후보 투영 후보님. 예. 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 넌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돼 심야 대통령 어. 어, 제가 많은 놈이거든 안 돼. 밤의 대통령이잖아 별명이 어쨌든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네. 안 돼 밤의 대통령 비방 아닌가? 아니, 밤의 대통령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아, 이번엔 아주 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정은수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들이 사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음식 쓰레기 불리는 남편들이 확실히 남편들이 분리 수거하자. 확실히? 실히? 안 웃겨냐? 아니면 말고? 야 그걸 왜 남편이 해? 남편이 내가 없잖아. 아니. 남편이 없잖아. 그럼 뭐 행실이 뭐래? 그냥. 행실이? 아, 뭐야? 어디 야, 회 나왔다. 얘는 뭐 나오기도 전에 먹어봐. 야,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캐시를 해야지. 역시 쫄깃쫄깃해. 난 도미 제일 맛있어. 이게. 그렇게 쫄깃쫄깃해? 응. 야, 그게 무슨 인절미니? 어우, 고무줄인 게 맛있다. 지금 좀. 야. 어?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이거? 우럭.
울어? 흥근 너 담배 피는 애 같다. 아니 저, 젓가락 좀 이렇게 젓가락질이야. 야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어머 우럭 역시 우럭이 맛있는 거. 아 이렇게 먹는구나. 더 먹어 더 먹어. 어 우럭을. 맛있어. 우럭 맛있지. 나, 어 우럭도. 나 울었어. 아유 가만있어 봐. 근데 요건 딱 색깔 보니까 요건 차, 어, 방어네 방어 그지? 요거 뭐, 뭐, 이게? 잠깐만. 봐봐. 맛도 방어인데? 어, 어떻게 해가 맛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 선생님 이거 방어죠 방어. 아, 이거는 방어과에 속하는 예. 부실이라고 합니다. 부실이. 부실이? 어? 실이? 안 웃겼냐? 아니면 말고. 자, 부실 하시니까 많이 드세요. 부실부실 하네요. 부실부실. 되지 않는 거 좀 하지 말고 좀. 아, 왜 일식집이 여기뿐이 없니? 내가 좋아하는 참치는 없대. 얘 또 하루쯤에서 뭘 찾는 거야.